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신임 목포시 의료원장에 최형호 광주 수안행복한요양병원 진료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최 원장은 조선대학교 의학과와 가정의학과, 흉부외과 교수로 재직한 후 의과 대학장 등을 역임했으며 임기는 3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이 올해 1,215세대 아동언어치료 등 나눔사업을 추진합니다.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은 지금까지 47억 8,400만 원의 후원금품을 모집했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활동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전략작물 직불제와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은 전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류를 재배하면 헥타르당 50만 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은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합니다. 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전남대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표본연구회로부터 어류 액침표본 300여 점을 기증받았습니다.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은 기증표본에 대해 분류학적 재검토를 거치고 국가 분류체계에 맞는 확증표본으로 제작해 연구 보존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